변씨 보셨습니까? 호박잎을 따보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호박잎 데쳐먹기 영상입니다. 호박잎에다가 보리밥 그리고 강된장으로 맛있는 밥상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. 뭐 요즘 맛있는 식재료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까칠까칠한 잎사귀를 먹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, 여러분들이 이 호박잎을 아시게 되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중독될 것입니다. 호박잎에 중독될 것입니다. 그러면 호박잎을 따가지고 보리밥에 강된장에 먹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호박잎의 효과는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면 정말 안 먹고는 못 베길 걸로요. 변비를 해결하는데 1등 공신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. 호박잎에는 칼륨 성분이 많아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, 특히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완전한 해결책입니다. 이 호박잎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1등 공신이 반드시 됩니다. 호박잎을 따가지고 그러면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이제 호박을 왜 이제 이렇게 많이 키우냐면, 물론 나중에 이제 호박을 이제 누룽 호박, 늙은 호박을 이제 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호박잎을 많이 먹기 위해서 호박을 많이 심거든요. 내가 키우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호박잎을 내가 직접 따먹을 수 있으니까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. 얼마 좋습니까? 드셔보셨습니까? 호박잎을 따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부드러워 보여도 실제로 먹어보면 요 정도 크기도 약간 좀 끄칠끄칠 하거든요.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부드러운 것이 어떤 거냐면 요 정도 되는 거. 요 정도, 요 정도. 예, 요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. 요 정도는 따가 드셔보시면 뭐 아주 좋고, 이제 우리가 이제 쌈을 싸먹을 때 호박잎은 이 뒷면으로 이제 싸먹거든요. 뒷면에 까칠까칠한 부분을 이제 밥이 되도록 해가지고 싸먹을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실제 이 줄기도 좋아요. 줄기. 입맛, 입도 좋지만 이 줄기까지. 한여름 굉장히 더울 때는 잘 안 크는데 이제 처서가 지나고 추석 머리로 가까워지면 호박이 아주 빠르게 자라고 이제 호박 열매도 많이 열립니다. 이런 것들은 소고기로 치면 A++++, A++++, A+, 이게 많은 겁니다. 이게 이 정도 크기는 시장에 가서 사기가 힘들어. 자기가 직접 심어가지고 따먹어야 되거든. 근데 도시 살면 이걸 먹을 수 있느냐? 못 먹어. 시골에 살아야 먹는 기지. 제 친구들도 이제 뭐 나이 들어가지고 도시에 산답시고 뭐 문화생활 한다 뭐 도시에 산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. 시골에 살아야 요런 호박잎을 먹을 수 있어. 이걸 먹어봐야 돼. 호박도 이제 요 정도 돼서 이제 따가지고 점심 때 호박전이나 이제 무쳐 먹으면 이것도 땡큐거든. 이것도 뭐 맛이 끝내줘. 자, 호박잎.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, 크기를.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호박잎 크기. 이런 것들은 뭐 땡큐지, 땡큐. 이런 호박잎은 시장에서 잘 구하기 힘들어. 이게 이것도 이제 매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딱 한두 달 정도. 이것도 조금 지나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날씨 차가워지면 이제 호박잎을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 추석 전에부터 추석 지나고 약 한 달 정도 요 기간 최고 좋아요 먹기가.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. 이제 요거 가지고 점심 때 여러분들 한상 체대 가지고 자랑 좀 해보려고. 호박잎에다가 강된장, 보리밥은 한 세트라. 점심 때 정말 맛있는 메뉴로 식사를 즐겨 보겠습니다. 집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
그리고 호박잎, 강된장. 옛날에 저희 어릴 때 호박잎은 여름에 이제 입맛이 없을 때 별미로 먹었는데 요즘은 완전한 보약입니다. 이 호박잎의 짙은 녹색은 황산화 물질이 풍부해 가지고요. 항암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.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데 호박잎만 한 게 없죠. 또 칼슘이 많아 가지고 골다공증 이런 데는 또 효과 좋습니다. 호박잎을 집에서 해 먹어야 부드러운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. 강된장을 이빨에 넣어 가지고 한 번 더 넣고 이빨에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항암 치료 중이나 암 예방 때문에 드시는 분들은 이 호박잎을 드셔보십시오.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는데 효과 좋을 겁니다. 특히 만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 호박잎을 한번 드셔보십시오.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변비 해결에는 딱입니다. 제가 호박잎 딸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촌에 살아야만이 바로 따와가지고 어린 그 호박잎을 바로 먹을 수 있어. 도시 살아봤자 뭐 내가 도시에 산다 서울에 산다 그것뿐이라 시골에 살아야 요거 심어가지고 바로 따가지고 점심 때 바로 먹을 수가 있어. 호박잎 속에는 비타민C가 또 많아가지고 천연 비타민C니까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혈액순환에도 좋고. 요번에는 두 개 싸먹어볼게요. 두 개. 여러분들 한 개만 싸먹지 두 개 싸가지고 또 먹어봐야 돼. 세 개 싸먹자고 많고. 여러분들도 시골에 살아봐야 돼. 시골에 살아보면 재미있는 게 많아. 젊었을 때는 도시에 살고 뭐 그런 게 좋은데 좀 나이가 들고 하면 시골에 살면 좋고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 이제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천연적인 식재료를 먹으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어. 시간 좀 지나면 다 몸이 다 좋아져. 아까 이야기했죠. 만성 변비. 요새 변비 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. 호박잎 두 개 싸가 먹어봐. 변비 그냥 없어져 버려.